안녕하세요. 바퀴바부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그 중국반부터 꼭 초급반 보셔야 돼요. 안 배우신 거 배우셨어요? C7에서 F로 간 베이스는 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두 개의 작품별 중급반은 무조건 초급반은 무조건 보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욕심 있는 분들은 배우실 거고 보셔서 하나라도 안 놓치셔야 돼요. 왜냐, 제가 항상 강의가 똑같이 제가 교재를 정해놓고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40년 넘게 했던 제 노하우가 그냥 머릿속에서 즉흥으로 나오는 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매번 조금씩 그러시니까. 그리고 제가 또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니까 잡으시면 돼요. 오늘 요즘 왕초보분들이 또 열심히들 하시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올해는 정말 저한테 뜻깊은 해고 의미 있고 왕왕장을 겪고 나서 중국반 분들하고 제일 할 이야기가 많죠. 오래 뵀으니까 아까 초급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해 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제가 이거 후원 지었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50강이 될 때까지 그럼 여기다 혹은 말도 안 꺼냈던 사람인데 그때 또 그러면 좀 새로 오신 그 지금 왕초보 분들이 그런 거 보면 부담 가시잖아요. 그냥 또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얼굴 뵌 적은 없고 선생님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 느낄까봐 제가 지웠어요. 그냥 따로 동안에다 앞에 제 소개에다가 적었던 거 그냥 놔뒀고 그래도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거 좀 탈것 타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보다 이제 제 마음이 많은 분들이 잘 배우셔서 행복해지는 그게 1번입니다. 1번 제가 제일 힘들 때 이겨냈던 방법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항상 아까 초급반 분들한테 다 보여드렸는데 악기도 구경시켜드리고 또 중급반 분들도 안 보실 분들 초급반 분들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나는 다칠줄 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라도 놓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꼭 보세요. 그걸 보시고 하나라도 얻어가셔야죠.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올 12월 달에 아마 만세 부르실 겁니다. 와나 올해 나 진짜 악기 기타 배워서 너무 흐뭇하다. 제가 항상 그랬어요. 공황장애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충전기만 잠깐만 콜 찾아서 이대로 한번 보여드릴까. 자 이것도 악기입니다. 이런 악기 보셨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여기는 전자드럼 있고 저쪽에 보면 저거는 돈브라라는 카자흐스탄 악기, 그다음 헤이금이라는 악기고 베이스 우쿨렐레, 베이스라는 게 전자 기타, 도구로 기타, 벤조 그리고 악기들이 아까 초급반 보시면은 저 정도 되실 건데 색소폰하고 클라리넷, 바이올린, 이게 만도린이라는 악기 이것도 궁금해하시는데 이거 만도린 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악기도 만도린 있지만 이렇게 생긴 만도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카리나는 강의 때 보셨고 이게 팬플룻이라는 악기고 이게 훈이라는 중국 악기입니다. 이것도 다 악기예요. 이런 거다 여기 뭐다 이런 거다 그냥 쉐이크 해가지고 저런 거는 카바사라는 악기요. 저쪽은 악기 저거는 젬베라는 타악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플룻 단소. 자, 이거 소금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코도 이게 페루 악기예요. 꿰네라고 휘슬. 이거는 베이소 리코더인데 크죠. 저음이 나오는 거라 중국 악기 중국 대금 분리가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이거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이게
대금인데 정확 대금이라 그래서 가요부는 대금이에요. 이거는 산조 대금이라고 우리 전통 국악할 때 이런 악기도 있고 멜로디언도 있고 이것도 벤조. 아이고 꺼질까봐 불안 안해서 더못 보여드릴 것 같아. 충전기를 꽂겠습니다. 자, 그래서 악기 바보 맞아요. 그냥 이 얘네들하고 놀면서 악기만 만지면서 공황장애 이겨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제가 악기를 뭐다잘 다룬다는 말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 분야에서 진짜 내 고수들 많으실 거예요. 정말 다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악기를 많이 다루는 거지 모든 악기를 잘 다루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존중해 드려야 되죠. 좀 했다고 소시적 깝죽깝죽 되시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또 젊은 사람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은 있어요. 요즘에 음악이 빠른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빨리만 치면 잘 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 옛날 음악도 좀 배우면 깊이가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기타 치면 잘 치신다고 그러면서 얘네들은 기준은 아무튼 속주라 그래서 빠른 거 음악이 흐름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음악으로 해서 제가 막더 조회수도 끌어올리고 구독자도 늘리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더 고생들 하셨고 옛날에는 자료도 없어서 못 배우셨고 또 아이들 키우고 자식 자녀분들 키우면서 정신없이 삶에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배울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제 좀 다들 떠나고 자리 잡고 이제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 여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렵잖아요 배운다는 게. 근데 지금 중국반 분들 잘 따라오시고 계셔서 제가 그냥 흐뭇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세요. 기회가 있을 때 저도 열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행복을 느낄까? 제 연습은 진짜 못해요. 요즘에 악기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이 뭐다 구독하신 분들이 보시지는 않겠죠. 악기도 나눠지고 그런데도 그냥 감사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다고 이렇게 제 영상 보고 들어오셔서 구독 눌러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하세요. 이거 뱉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거 보면서 마음 다지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힘들 때, 그러면 제가 썼어요. 글씨 못 썼지만 쓰고, 보고, 악기 잡고 연습하고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이겨냈습니다. 자, 초급반 오늘 꼭 보셔야 돼요. 재별은 두 개의 작은 별. 배울 점이 있으니까 배우시고, 오늘 약간 어렵더라도 칼립소인데 나는 못나니 가르쳐 드릴 건데 내일까지도 하셔야 될 거예요. 딕 캐밀리 노래죠. 저기서 나온 코드가 하나 또 잡아보시면 지금 타이 코드 연습하셨는데 F 샵 마이너라고 있어요. 1번 그리고 3번 4번 이게 F 샵 마이너입니다. F샵, 왜 이거 F샵 마이너 다음에 코드가 B7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이 코드 가르쳐 드렸잖아요. 같이 두 번째 마디에서 잡잖아요. 두 번째 마디에서 똑같이 이렇게 잡으면 B7이 나옵니다. F샵 마이너 B7이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노래는 2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이 주요 3화이 뭐예요? 이 코드 1도 2, 4도 A, 5도 7, B7. 그렇지만 이제 마이너가 있어요, 마이너가. 그래서
단삼도가 C샵이라 그러는데, C샵, F샵, G샵. 이렇게 많이 나가나 봐요. 이게 단삼도가 하는 겁니다. E 밑에는 D가 있어요. E하고 D는 온음, D하고 C도 온음이에요. 여기를 반음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C샵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도 잊어버리셨으면은 그때 갑보사인법도 조바꿈 수업 들어가셔서 또 다시 한번 보세요. 단삼도 되는 거쭉 보여드렸죠. 그래서 아 C 마이너 이렇게 나오는 게 C 샵 마이너, F 샵 마이너 이런 코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잡을 때이 F 샵 마이너라는 게 여기 나눔문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C로 바꿔서 치시면 돼요. 솔직히 C로 바꿔서 치시면 되지만 그냥 공부하시라고 중급반이니까 하이코드도 잡아보시라고 가르쳐 드린 거예요. 두 번째에서 다 잡고 이렇게 잡히시면은 F 샵 마이너 이게 E 마이너를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 F 마이너 한칸더 올라가면 F 샵 마이너 자 세븐도 A7을 이렇게 잡을 것을 이렇게 잡아야 했죠.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있으면은 A7이에요. 이렇게 한칸 가면 A#7 또는 B 플랫 딴 이름 B 플랫 7 이렇게 가면 B7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B7 올라가서 이렇게 잡으면 F# 마이너 F# 마이너 B7 그리고 F#7 잡아도 돼요. 자 여기서 7하고 B7하고 이어서 그런데 자 이게 잡기가 더 이게 편하시죠? 해도 잠든 밤하늘에 그래서 자매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소금된 너와 나를 이 코드 지나 이 노래 말고도 다른 데서 많이 나오니까 이걸 좀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C로 바꿔서 치면은 쉽겠죠. 해도 잠든 밤하늘에 잠며느리 B 마이너로 가니까 D 마이너 G7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D 마이너. 그 대신에 E가 이 원키가 E인데 E가 되려면은 카포를 몇 개를 껴야 돼요? 네 개를 꽂으면은 E가 되는 겁니다. 이 카포 어디 갔다냐? 이걸로라도 해야 되겠네. 해도 잠든 밤하늘에 어우 전 높아요. 그래서 두개 꽂으면은 C 샵 D C 코드로 해도 잠든 밤하늘에 이렇게도 연습하시고 또 G로도 연습하시고 G 항상 G C D 7 그럼 G로 잡으면은 마이너가 어차피 G는 E 마이너 A 마이너 B 마이너 하는 것만 나와요. 자꾸 그렇게 보셔서 연습하셔야 저같이 나중에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해도 잠든 밤하늘 차별들이 A 마이너 나오네요. 소금대는 너와 나 쉽게 돼요. C하고 G는 G가 제일 쉽네요. 코드 진행이. 그렇지만 지금 여성분들도 계실 거고 남성분들도 계시고 또 자기 목소리 다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방금 그 칼립소가 참 중요한 칼립소예요. 많이들 하는데 이거 꼭 연습해서 잡아보세요. 이 코드들 앉아 어렵다고 계속 쉬운 것만 하시지 말고 자 노력은 배신하잖아요. 이거 잘 떠났네. 자꾸 이제 좀 요령 피우시고 깨버리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 번씩 이렇게 좀 어려운 것도 나가셔야 돼요.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안 보시고 쉬운 것만 하시려고 자꾸 반복해서 나오니까 돼요. 하이코드가 물론 어렵죠. 정 어렵고 스트레스는 받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C로 바꿔서는 C는 또 F 나와요. F나 F샵이나 별 차이 없어요. F에서 한칸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시고 어려우면 할게 없죠. 그래서 C로 어차피 E키인데 높으면은 근데 여성분들은 되려 이제 G로 쳐버리면 코드가 더 쉽네요. 그래서 액센트 부분을 한번
짚어가죠. 그래서 칼립소.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이 액센트만 하는 연습 많이 해놓으세요. 자, 이거 좀 어렵죠? 발이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칼립소에 가면 그때 설명 길게 해드려서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액센트는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세 군데만 한 번은 주법, 한 번은 액센트. 어떤 식으로 연습하시냐? 한 박, 두 박, 세 박, 그 다음에 액센트 박. 중간에 전주 같은 거 치시려면 이런 박자 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국반에 걸맞게 노력하셔서 한 박, 두 세 박, 네 박, 액센트 꼭 밝아지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나쁜 자세 다 말씀드렸죠? 이거 나쁜 자세, 다운업 이렇게 묶어버리고 다운업, 다운업. 이거 나쁜 자세예요. 그렇게 하면 발이 세 번밖에 못 가요. 발을 네 번으로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이렇게 되셔야 이게 파워 코드로 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서 내일 파워 코드 들어도 할 거니까 꼭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발이 제 고개 발이 다 있죠. 강양약강양약강양약강양약강양약강양약 이렇게 하시고 자. 강양약강 양약강양 기억나세요? 자, 칼립소 배우신 지 오래되셔서 꼭 발로 하셔야 됩니다. 강양약강 강망 강양약강 양약강양 강세 군데만 세게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서 강양약 양양 그렇게 지켜서 치면 훨씬 듣기 좋아요. 하시죠. 하나 또 시작할 때 해도 잠등 등에서 해도 잠등 이렇게 들어가면 좋고 해도 잠등총 쏘는 거 배우셨죠. 네 번째 손으로 12번째가 미인데 여기서 해도 잠등 해도 잠 아, 잠이네 해도 잠 해도 잠등 해도 잠든 어려우시면 C로 하셔도 되고 그 대신에 카포 사인법 자꾸 하셔서 4개 꽂으면 E가 되구나
그게 꽂으면 D구나 이런 거 알고 계시고 중국반 되면 자꾸 그렇게 응용하셔야 돼요. 카포 이제 카포 사용하시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12월 달에 가서 나 올해 기타 아키바보니한테 배워서 잘 배웠다고 그때 가서 댓글 감사합니다. 하나 써주세요. 한 번도 안 가신 분들 수고하셨어요. 또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